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은 24장 24장 1절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뭐 설교, 마지막 권면 뭐 이런 걸로 이제 되어져 있고 앞부분은 여호수아가 그동안 지나왔던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읽은 것은 홍해를 건너는 데까지 광야 생활 40년을 보면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기까지 되어진 일을 여호수아가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중요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이게 요충지입니다. 이 그림심산과 에벨산 쪽에 있으면서 무역로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산지, 므낫세와 에브라임 산지 경계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의 세겜이라는 것은 지역은 또 어디가 있냐면 도피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앞에 쭉 봤지만 앞에서 보면은 도피성, 강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왼쪽에 그러니까 서쪽의 세계, 동쪽의 세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서쪽 편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피성에서 정확하게 모였는지 아니면 또 세겜의 어느 지역에서 또 모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역은 세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와서 길갈, 그죠? 길갈에다가 처음에 진영을 세웠죠. 그 전쟁을 거기서 벌렸고 그 다음에 실로에는 여호와의 장막을 와서 거기다 세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와서는 길갈과 실로와 세겜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조금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세겜은 도피성이 아무튼 있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 모든 지파를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 이렇게 불러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선지라 불러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세워놓고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걸어왔던 삶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지나왔던 시간들을 가끔은 되짚어보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교훈이 있고, 그 내가 살아왔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나를 위로했던 시간, 또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시간들이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나를 좀 정리하고 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지나간 시간들을 좀 묵상하고 다시 믿음을 정립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가 좀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데라는 벌써 이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던 시기죠. 거기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데라는,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 그 우상을 만드는 아마 직업이 그거였다고 역사는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택함 받은 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아브라함. 그래서 이끌어내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들어와서 헤브론에 거주하고, 헤브론에 있다가 가뭄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막 이런 이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지냈던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었다. 그 씨를 준 이유는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씨를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는 믿음의 씨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씨를 줬다. 와, 무슨 씨? 그게 뭘 의미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 씨는 믿음의 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믿음의 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의 씨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에서는 일찍 그 밑에 지역, 에돔 지역이라는 곳에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그리고 야곱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더 먼저 세일산 쪽에, 그러니까 세일산 쪽은 그 우리 사해, 늘 얘기하는 사해 지방 남쪽입니다. 사해 맨 끝자락 남쪽에 그 세일산인데, 왜냐면 그쪽에 그 헤브론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고, 이삭도 여러분 이제 그 야곱과 에서를 거기서 길렀거든요. 그 옆에가 조금만 가면은 블레셋 땅 그랄 지역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삭이 농사지어서 백배나 얻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세일산을 소유로 얻었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뛰어서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43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는, 또 430년의 시간이 또 훌떡 지나갑니다. 끌어내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전멸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모아놓고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쭉 이야기합니다. 왜? 무슨 이유로? 이런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를 이끌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각인. 그래서 역사를 증거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내셨고, 너희 조상들을 먹이시고,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오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너희는 축복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축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 전제를 깔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누구의 자손이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선 이유가 무슨 이유였으냐?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라는 등등등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말하죠. 그 위에 이끌어내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벌써 여기 이거 여러분 이거 40년 전 50년 전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 아버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걸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컨 제네레이션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벌써 10여 년 지나서 광야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이제 안착됐으니까 많이 돼야 봤자 여기서 나이 가히 많이 먹은 사람이 광야에서 난 사람이 40년 지났으니까 또 여기서 한 10년 지나 한 50살 그죠? 그리고 그 후대 사람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역사의 연장선에서 역사의 흐르는 연장선 안에서 어느 한순간 스탑시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도하여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왔다. 여러분 이 쫓아왔다는 얘기 이 라다프라고 한다는데 이거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다시 찾아 읽으면서 야 그래 사단이 나를 점령하고 있을 때 사단이 내가 예수님 모르고 어떤 어둠의 세력에 내가 점령되어 있을 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잖아요. 이끌어내면은 이게 순수하게 이끌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 사단이 나를 점령하고 어둠의 세력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 것을 나를 쉽게 놔주겠어요? 그건 놔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여기 왜 쫓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면 당장 할 일을 못해. 할 일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던 세력들은 절대로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만큼 다 괴롭히고 그리고 나서 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얘가 정말 믿음으로 섰구나 이러면은 그때서 그 어둠의 세력이 자포자기 아니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자포자기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싸워야 되고 견뎌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건 그러니까 쫓아왔다는 단어가 라다프라는 단어가 여러분 박해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말을 타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 홍해 앞에서 갈 데도 없고 홍해는 앞에 막혔고 막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또 원망한 사건이 아닙니까 이 사건이? 그냥 나를 자꾸 어둠의 세력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어둠의 세력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힌다. 예.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와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 그러니까 부르짖었죠. 너무나 괴롭고 그 압박이 홍해 앞에까지 와서 눌리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막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니까 모세에게 모세가 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13장 14장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야 모세야 너 들고 있는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들어라.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바다를 말리신 하나님의 손길 나옵니다. 너희의 조상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그렇죠. 흑암 듣죠. 그리고 구둥기둥 뒤로 딱 물러가가지고 불기둥이 물러가서 한쪽에는 새카맣게 만들고 그죠? 깜깜하게 만들고 또 이쪽에는 이스라엘 진영은 밝게 만들어서 밤새도록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딱 막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그들은 보지 못했죠. 왜?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고 또 20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라났다면 여기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때는 한 70세 가까이 됐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왜냐하면 1세대는 광야에서 나와서 20세 이하 사람들은 취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와서
3살, 2살 이런 때 나왔으면 글쎄 알았을까요? 10살 나왔으면은 광야 40년 지나고 여기 와서 정복정지 한 5년 지났으니까 그거만 해도 벌써 몇 년이에요? 50살. 그죠? 50살. 그 나, 자기 나이 가지고 있는데 7, 8살 치면은 한 6, 70%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60살 이상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렴풋이, 어렴풋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여러분이 덮다는 것은 그냥 싸매다. 그러니까 홍해로다가 애굽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린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죽음이고 정말 멸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손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무슨 그런 하나님 돼 있어 뭐 어떻게 이쪽은 멸망시키고 이쪽은 뭐 축복 주고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기대 아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축복이니까.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에 보았으며 보세요. 너희 눈이 보았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강조형입니다. 이거요.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 눈이 봤다니까 이 말을 들을 때는 벌써 6, 7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거를 보았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너희 눈이 보았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딱 되짚어보면은, 아, 이럴 때 하나님 나한테 역사해 주셨구나. 아, 이럴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믿음이 설 만한 게 없습니다.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자기가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육신적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모든 주령들을 모아놓고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여기까지 미국의 이땅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헤쳐나갈 것은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또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 잘한 일은 축복으로 또 내가 힘들었던 일은 좀 아픔으로 이런 것들로 내 현실 앞에 지금 많은 일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또 어떻게 헤쳐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는 어떻게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게 좋죠. 잘 해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한 일이 앞으로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게 기쁨으로 다가올지. 아, 내가 그때 참 잘했다. 이런 일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정성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하루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든 땅을 분배한 후에 그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론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또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믿음의 사건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의 길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